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에 펼쳐지는 2015-2016 KCC 프로농구 전적 KCC와 부산 KT의 6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좋은 말씀은 김찬의 설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경기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 KT와 전적 KCC의 경기인데 두 팀 모두에게 오늘 경기는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그렇죠. 것 같아요. 두 팀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네. 예, 이 KT는 6강의 이 신락 같은 희망 네. 또 KCC는 야권 도전이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권 팀한테 결국은 일격을 당하면 굉장히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라인업이 확인을 하셨고요. 라인업을 확인하셨고 일단 전주 KC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동 2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 말씀해 주신 대로 대권 도전 지금 눈앞에 다가왔거든요. 그렇죠.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페이스로 봤을 때는 1위 등극이 가장 선두 탈환이 가능한 KCC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6연승 후반기 승률 1위의 전주 KCC고요. KT 김현근의 중거리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주 KCC는 특히나 허버트 휠 선수 영입 이후에 더욱더 탄탄한 전력 그리고 5라운드 6라운드까지 안드레 에너 선수가 평균 득점 30점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득점 기계라고 불릴 만큼 에미 선수의 이 득점은 정말 KCC에 어떻게 보면 아주 1등 정말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김현민 선수의 블락샷이었습니다. 안드레 에미 아직까지 두 팀이 득점 없는 상황. 전태풍 에미 세겸 에미 두 명의 수비 사이에서 반대쪽 바라봤습니다. 자세 낮추고 있는 안드레 에미 가로채기 성공이죠. 빠르게 달리는 이재도입니다. 조성민 레이업 이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에미 선수가 지금 조금 전에도 실책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수비가 밀집되어 있을 때 조금 빨리 빼주는 것만 좀 할 수만 있으면 네. 예, 바람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결국 뭐 선수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네.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죠. 말씀해 주신 예. 이 장면인데 예, 그렇죠. 사실 경기 전에 그래서 선수들한테 에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패스아웃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들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선수들이 패스 줘야 되는데 자기가 넣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죠 맞는 네.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결국 이 선도 타라는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을 살려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그렇죠. 있어요. 에미 선수가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을 해주면 편안하지 않겠냐 보는 거죠. 전태풍이 공 잡고 있습니다. 뒤쪽 다시 에미 세게 내줍니다. 안드레 에미 조성민과 마주합니다. 하승진 스크린 걸어들어 나왔습니다. 수비 바뀌었고요. 패스 선택 흘러나갔습니다. 아, 현재 KCC 아쉬운 턴오버가 또 한 번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득점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해가지고 전태풍 김태순 이런 선수의 득점을 아주 상승세를 만들어 놓는 것이 에미 선수가 결국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것을 가져갈 수 있기만 하면 그렇죠. 이 KCC는 무적으로 군림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조성민의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플레이오프 가면 정규 시즌과는 또 다른 그렇죠. 에미 선수에 대한 대비를 만들어 올 수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두 팀 모두 필드골 성공률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전태풍이 오늘 경기에 전주 KCC의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렵게 KCC가 첫 득점을 전태풍 선수가 올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전태풍 선수도 우리 나이로 하면 37의 적은 나이가 아닌데 네, 그렇죠. 여전히 상당한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캐스퍼 네. 존슨 밀어붙여요. 두 명 사이에서 빼줍니다. 중거리 슛 들어갔다 나오네요. 리바운드 캐스퍼 존슨 그리고 득점. 네. KT로 돌아온 제스퍼 존슨 선수 부산 KT의 첫 필드골을 만들었습니다. 스코어는 4-2가 됐습니다. 안드레 에미 크로스오버 이후에 치고 들어가요. 따라갑니다. 득점 에미 빠르죠. 네. 저 스텝이 굉장히 유연하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 발놀림이 좋기 때문에 유연성도 좋고 그래서 네. 아마 저런 것은 우리가 물론 선천성이 있는 거지만은 한 번쯤은 젊은 선수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죠. 아, 그렇죠. 네. 김현민 흘러나간 공을 살려내서 손을 바꿔서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계속해서 부산 KT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득점에 어려운 김현민 선수가 조금 득점을 해줘야 되고 제스퍼 존슨, 조성민의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은 네. 남은 지금 정규리그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KT도 똑같은 고민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벌려줍니다. 속임 동작 이수현 석점을 노립니다. 그렇게 떠납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재도 반칙 얻어냅니다. 자이투 두 개. 최근 KT에서는 이재도 선수도 다시 본인의 돌파, 본인이 신나는 농구를 좀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활의 단계를 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이 전 경기가 아쉬웠죠. 네. 결국 박철호 선수의 이제 위닝샷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은 네. 이제 그 진 것이 6강 희망을 조금은 멀어져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KT 입장에서는 이제 산술적으로는 물론 가능합니다만 전승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일단은 원주동부가 지는 것보다는 KT가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네, 순행이 돼야지만 네, 결국 6강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태봉 선수가 안쪽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샷! 조동현 감독 입장에서도 감독으로서의 첫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여러 악재들도 생기면서 어려운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심스 선수와 박상호 선수의 이 시즌 막판의 부상도 조금은 아주 이 KT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려움의 이중과를 겪을 수밖에 없는 네. 에, 그런 또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참 꼭 필요한 두 선수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라인업상으로 봤을 때는 뭐 KT도 예, 젊다고는 하지만 미래가 밝은 선수들은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성공률 리그 1위의 정태풍 선수가 두 개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89%대의 자유투 성공률 정태풍. 페이드어웨이 백코드로 떨어진 공 하승길이 잡았습니다. 정태풍 직접 림을 노려요. 석점짜리 깨끗합니다. 좋아요. 전태풍의 석점포. 전태풍 선수의 저렇게 연속 슛은 결국 최근에 이 KCC의 페이스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KT입니다. 터치아웃. 전태풍 선수가 또 석점을 올리는 모습이었고 최근 팀이 6연승 사실 승리했을 때 가장 분위기를 타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지금 KT 이재도가 득점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9-8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재도 이게 지금 가로채기 당했어요. 조성민 치고 들어갑니다. 반칙 끊어냅니다. 자유투 투샷. 조금은 지금 집중력이 해이해진 모습인데 네. 네. KCC도 좀 더 이 초반에 어떤 이제 기선제압을 해갖고 완전하게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아직 게임이 조금 뻑뻑하게 오늘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9-8의 스코어입니다. 신명호 대신에 김태솔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최승경 감독. 사실 그 전주 KCC라는 팀명이 되고 나서는 KCC가 정규 시즌 우승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편 위로 다가왔어요.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이것을 네. 결국은 이제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나머지 경기 오리온과 맞대결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챔프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먼 곳에 있는 목표보다 손 내밀어서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목표가 더 간결해질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하위 이 7위권에 있는 지금 KT가 약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게임에서 완승을 하고 갔을 때 선수들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 두 개 조성민 성공하면서 역전 성공을 했습니다. MEC 다가가서 득점 올립니다. 제스퍼 존슨이 따라가기에는 역시 속도 면에서는 역부족이라고 그렇군요. 할 수가 있네요. 박철호 스크린 걸어줬어요. 조성민 뒤쪽으로 빠져나올 때 반칙 선언됐습니다. 김여범의 파울. 전주 KCC 이제 팀 반칙 4개째가 됐습니다. 다음 반칙부터 팀 파울이 적용됩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5분 12초. 데스퍼 존슨 탑으로 하이퍼스트 위치에서 박철호가 일단은 뒤쪽 물러납니다. 조성민이 잡고 석점 내려요. 길게 떨어져 나옵니다. 아로 바운스. 공격권 계속해서 KT. 네, 조성민 선수도 오늘 초반에 슛이 굉장히 터지질 않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세 번의 석점 시도 모두 우위에 그치는 조성민입니다. 박철호, 다시 조성민, 김태술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공격권 전주 KCC입니다.
턴오버가 나면 부산 KT입니다. 지금 KCC도 이재도와 조성민 선수를 아주 지금 타이트하게 밀착 수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네. 네, 결국은 수비에 대해서 승리의 의지가 높다는 거죠. 박철호 선수 완전히 바꿔놔서 네. 학생들에게 내죠. 그러나 흔적지 못합니다. 조성민 선수의 수훈이죠. 반대쪽 아. 조성민 오픈 찬스에서 빼줘요. 오른쪽 코너 석점포가 나옵니다. 이재도의 석점포. 아직은 조성민 선수가 슛감이 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도 네. 쪽으로 밀은 어시스트 네,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러면서 조성민 선수의 어시스트 개수도 상당히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네, 그렇죠. 있고요. 지금 김효범의 석점입니다. 네, 맞받아치네요. 김효범 선수가. 스코어는 14대 13이 됐습니다. 이재도 김우람 데스퍼 존슨 에밋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 공을 놓쳤어요. 다시 잡는 제스포 존슨. 박철호 기다리면서 두 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리바운드를 따내는 김효범입니다. 조성민 선수가 또 맞지만은 역시 미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손을 살짝 맞고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전주 KCC 쪽으로 갔어요. KCC가 숫자가 많았던 것이 네. 네, 저런 부분에서 좀, 자. 김혜범 안쪽 들어갈 때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트래블링이죠? 네. 요새는 저렇게 바깥에서 치고 들어가는 트래블링이 각 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네.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이제 증거인데 에, 아마 내년 시즌부터는 다음 시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저것을 선수들이 많이 이제는 익혀가지고 나오지 않겠냐. 아, 그렇죠. 에, 그래서 물론 국제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 턴오버가 많은 전주 KCC 이번에 부산 KT의 공격 박철호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흘러나온 공이 KT 선수들 쪽으로 갔습니다. 네, KT도 지금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잘 터지지 않고 있는 아주 아쉬움이 있네요. 사이드웨이 데스퍼 존슨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박철호가 공격 리바운드 2회 득점 올려줍니다. 자 박철호 선수 미안했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아 그러다가 공 잡아내는 이재도예요. 본인이 직접 득점 올립니다. 이재도 또 한 번 베이스라인 자, 근처에서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는 전주 KCC입니다. 이재도 선수의 그 압박이 예, 전태풍 김태수 선수 실책을 하나씩 지금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턴오버에 있어서 전주 KCC가 최소 2위 팀인데 예. 오늘 1쿼터에만 벌써 7개예요. 예, 그렇죠. 하승진이 잡지 못하면서 또 하나의 턴오버가 나오는 예. 전주 KCC입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냐. 물론 KT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이게 역전의 흐름을 타면서 시동이 조금씩 걸리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최성균 감독이 하지만 계속해서 선수를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요. 박철호에게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김태술 공 가지고 직접 건너왔습니다. 프런트 커트에서 뱅크 샷을 보냅니다. 안 들어갔어요. 박사우 이후에 김태술이 다시 리바운드 따냅니다. 안드라 및 점프슛 짧아요. 아, 그러나 조성민 맞고 나갑니다. 공격권은 전주 KCC. 자 이럴 때는 KCC가 조금 타이밍을 한번 늦춰주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초반 1쿼터를 하는 거지만 타임아웃을 불러가지고 선수들 한 번쯤은 스코어에 리드가 있더라도 급하지 않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떠냐 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올 시즌 예. 1쿼터 최다 턴오버 타이 기록이고요. 예, 송교창 선수 송교창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대도 나와 있습니다. 예, 추승균 감독은 선수의 변화 를 주면서 이제 변화를 준 거죠. 네. 네. 김효범과 하승진 선수를 쉬게 해주고요. 애면 밀고 들어가요. 도움수비 다가옵니다. 반대쪽으로 빼줍니다. 전태풍 속임 동작 이후에 베이스라인 점프슛 불법. 송교창 밀어놓습니다. 안 들어가요. 정의기 블락샷 걸립니다. 송교창이 외곽으로 쳐내면서 다시 찬스 잡습니다. 자 탭아웃. 네. 이 지역 방어예요. 지금 KT가 2, 3 지역 방어 올라가죠. 전태풍 석점퍼. 경기 초반 전주 KCC의 공격을 전태풍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위기에 어떻게 보면 KT였지만 전태풍 선수가 아, 순간적으로 동점을 만들어 석점짜리 하나가 상당히 값지다고 할 수가 있네요. 전태풍 선수가 1쿼터 10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박철호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제스퍼 존슨이 저런 어시스트가 좋기 때문에 박철호 선수의 커팅 플레이 네. 네, 이것이 2득점을 또 만들어냈네요. 왼쪽 코너 아, 다시 쏴요. 이번에도 전태풍. 그렇죠. 전태풍 선수 오늘 아주 이 슛 컨디션이 좋네요. 김태술 선수가 또 이 코너에 전태풍 선수한테 또 알맞게 패스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전주 KCC가 플레이오프에서 이 두 가드들의 플레이가 살아난다면 상당히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에밋의 반칙.
오늘 경기 4개 석점포 중에 3개를 정확하게 리 안쪽으로 보냈었던 전태풍이었습니다. 지금 슛도 슛입니다만 제스퍼 존슨 앞에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아닐까요? 네. 전태풍 선수의 최근에 저렇게 이제 올라온 모습 네. 네,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득점의 외곽의 한 부분을 담당해 주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KCC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머리 스타일도 상당히 특이해졌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지금 좀 밋밋했었는데 저거를 고불고불 감았어요. 자, 제가 가서 경기 전에 물어봤더니 이 머리 배추머리, 무머리라고 네. 본인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슛이 오늘 조금 더 잘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문 뽑듯이 쏘겠죠? 네, 그렇죠. 자이트 두 번째는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20대 20이 됐습니다. 전태풍 선수를 쉬게 해주고 김민구를 투입하고 있는 최승경 감독입니다. 초반이지만 KT의 거세 이 추격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이 야망을 아직까지도 KT는 가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CC를 맞이해서 초반이지만 대등한 경기 내용을 펼치고 있네요. 다음 패스 연결. 허버틸 가로채기 시도. KT가 공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턴오버예요. 지금 1쿼터 올 시즌 최다 턴오버 기록입니다. 이재도가 순간적으로 전개해서 득점원입니다. 이재도. 지금도 서커스 같은 슛이 나왔습니다. 어려웠죠. 지금 이 몸싸움에서 이걸 또 탈피를 해가지고 갖다 네. 슈팅이 들어가네요. 이재도 선수의 집중력이 이제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경기 이재도 선수 11득점. 손 바꿔서 그대로 던지는데 이게 림 안쪽을 향했습니다. 네, 그렇죠. 중심을 잃었지만은 아주 집중력이 돋보이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블레이클리가 힐을 수비합니다. 그러나 힐이 돌아서면서 득점 실패했습니다. 김우람 빠르게 달려요. 반대쪽으로 막초로. 그러나 아직까지 공 소유하고 있습니다. 탑에 조성민 이어줍니다. 조성민 컷인 뒤쪽에 블레이클리 주지 않아요. 이재나 해줍니다. 김우람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김우람 선수도 저녁 이후에 그렇게 네. 지금 싹 좋은 모습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예. 조금 부담감이 많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김태술 붙었어요. 주고 이어받았습니다. 높게 허버틸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잡아서 가볍게 두 점 올립니다. 높이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허버틸 선수. 김태술 선수가 또 높이가 아주 알맞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김우람의 돌파 라이업 득점 실패. 결국 1쿼터는 22대 21. 두 팀이 정확히 동점 상황에서 1쿼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